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전체 임산부 5명 중 1명 자연유사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유전적 결함, 기저질환, 생활습관, 스트레스 때문 원인에 따라 자궁경수술, 약물치료, 유전자 검사 필요라는 기사인데요. 유산은 임신 20주 안에 태아가 사망하는 걸 말합니다. 유산의 정확한 원인은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태아 유전적 결함이나 산모 기저질환,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편승령 교수는 유산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유산을 방지할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하지만 유산 후 관리와 다음의 임신을 위한 산전 관리는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위해 중요하다고 27일 조언했다. 평 교수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며, 금연, 금주, 과도한 카페인 복용도 삼가해야 하며, 만약 당뇨병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호르몬 치료 및 혈당 혈압 조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정체불명의 유산약 또는 임신 중절약을 불법 유통 경로로 통해 구매해서 복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약이 유통되는 일도 있고 잘못 복용할 때는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불법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유산을 경험했다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임산부의 건강은 물론 다음번의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유산의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을 동반한 질출혈이다. 요통이 생길 수도 있고 유산이 진행되면 임신 초기에 메스꺼미나 피로감, 유방통, 동통 등의 입덧 증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절박 유산은 임신이 확인된 산모에서 임신 3분의 1 분기에 질출혈이 있는 경우 말한다. 질출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산되는 로 진행되는 거 아니며 이 중에 50% 미만이 실제 유산을 진행된다. 뭐 출혈이 나오면은 많이 애를 좀 그거 하죠. 유산이 되죠. 평 교수는 유산 후 빠르면 2주 후부터 다음 임신이 가능하지만 유산 후 바로 임신을 권유하지 않는다. 바로 들었으면 안 되죠. 2분기 유산의 경우 유산 후 바로 임신할 때 유산이 다시 생기거나 조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피임하는 것이 좋다라며 안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초기 유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안정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산 후에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의 건강 코멘트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 중에 자연유사를 하거나 또 혹은 불임으로 인하여서 출산의 벽에 부딪힌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가적으로 임신부나 불임부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임신 중에 온 가족이 임신부를 귀히 여기고 조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신부가 과도한 노동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변에서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임신 중에 그 시집 식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스트레스 많이 주고 새벽에 잠자다가 막 문짝을 부시는 막 그런 공격을 당하면은 그 아이가 났을 때 아이가 그 공격을 당하던 그 시간대에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만큼 임신부한테다가 주변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한 생명 하나를 잉태했을 때온 부부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임신부에 대한 정서적인 거또 노동도 너무 과로해가지고 저기 그 아이가 유산되거나 그런 경우 없도록 잘 배려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저하로 국가적인 큰 문제에 지금 봉착했는데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도 임산부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뭐 지하철이나 그런 걸탈 때도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인데 전체 임산부 5명 중 1명은 자연유산 이유는?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